예, 새벽에 신문 배달하는 도중에 제가 그 저번에 반았던 그 소화기가 있거든요. 그 버스 타고 가다 보면은 보이던 소화기가 있는데 이 소화기를 가지고 재활용을 하려고 주스러 왔습니다. 예, 소화기입니다. 뭐 압은 지금 되게 낮게 있는 상태이네요. 지금 녹색에 가 있어야 되는데 낮게 있고 이거 이 안에 있는 소화액을 빼서 재활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주워 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이번 주말에 재활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예, 안녕하세요, 치료사입니다. 예,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면요, 화장실에서 쓸 수 있는 휴지 거리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예, 무엇으로 만들 거냐면 이 소화기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제가 며칠 전에 그 새벽에 일을 하다가 이 버려진 소화기를 발견했거든요. 근데 인터넷을 제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소화기로 화장실에서 쓸 수 있는 휴지 거리를 만든 걸 봤습니다. 근데 다시 찾으려고 하니까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기억을 좀 더듬어 가지고 화장실에서 놓고 쓸 수 있는 휴지 거리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이 소화기는 이제 뭐 다 써가지고 못 쓰는 소화기인 것 같고요. 일단 앞 자체가 이제 내려가 있는 상태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못 쓰고 분해를 해서 이제 자른 다음에 휴지 거리를 할 수 있는 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이런 고무는 이제 떼어버리고 한번 분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 자체가 내려가 있기 때문에 뭐 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소화액이 있는지 모르겠네요. 무게가 조금 꽤 나오거든요. 이걸 일단 분리를 했고요.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빼는지 모르겠네. 잠깐만요. 빠졌습니다. 오, 원래 이 색이었는데, 예, 원래 이 색이었는데 이렇게 색이 변했네요. 그죠? 그라인더로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? 응. 은 색깔로 되게 뭔가 터질 것 같아, 아빠. 그지? 아니, 아직 안에 있긴 있는데 응. 많이 있지 않아? 있어? 응. 연우야, 응? 그 저것 좀 하나 갖다 줘. 쓰레기 봉투? 응. 잠깐만, 이게 뭐야? 가루야? 응, 가루. 찍어도 돼? 자, 이제 거의 분해는 한 것 같고요. 이제 이 부분을 좀 마무리 하겠습니다. 라운드로 좀 이렇게 마무리를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
이 안에다가 휴지를 넣고 쓸 건데 좀 이 거무 티티 하면은 좀 그렇거든요. 뭐 저는 괜찮은데 애들이 보기에 좀 더러울 수 있으니까 이 안을 싹 가려주겠습니다. 이 말이 깔끔하게 색을 칠하려면 좋습니다. 반대쪽 화장실 가봤는데 이거 있었어요, 이거. 됐어. 엄마 좀 도와드려, 연우야. 자 이제 다 완성을 했고요.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무슨 휴지거리냐 하겠지만 이게 휴지거리가 됩니다. 네,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여기 조이는 건데 이게 안전핀 자꾸 빠져가지고 여기에다가 요 고무를 하나 넣겠습니다. 고무 아래를 조립하겠습니다. 이거는 이렇게 꾹 누르면 됩니다. 고무를 넣고 이제 설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여기에다 이제 놓는 거고요. 저희가 여기 휴지거리가 있어요, 두 개. 근데 요즘 휴지가 두껍고 이게 더 많이 감기다 보니까 여기 안 들어가요. 좀 써야 들어갑니다. 그래서
좀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. 아예 큰 거를 사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소화기 휴지거리를 이제 만들었고요. 여기다 휴지를 아래다 안 쓴 휴지 있잖아요. 안 쓴 휴지를 두 개를 이렇게 넣고 쓰는 휴지. 쓰는 휴지는 여기다 이렇게 걸어 놓으면 됩니다. 어떻게 마음에 듭니까? 예, 마음에 든다고 합니다. 예, 이렇게 쓰는 겁니다. 괜찮나요? 예, 설치했습니다. 아, 한번 볼까요? 예. 좀 뭐 이상한 거 못 느끼세요? 저희 집 변기가 거실에 있습니다. 보시면 이 마루바닥이거든요, 얘가요. 원목 몰바우 헤링본인데요. 예, 여기에 보면은 변기가 있습니다. 이 변기가 벽에 붙어 있는 거예요. 제가 전에 그 집을 짓기 전에 그 몇 가지 생각한 거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입니다. 예, 벽걸이용 변기. 이게 거실에 이런 마루바닥 건식에 이게 변기가 있으면 뭐가 좋냐면 물을 안 쓰기 때문에 변기가 항상 깨끗해요. 청소할 일이 이제 많이 줄어드는 거죠. 항상 깨끗하고. 그 다음에 실내화를 신지 않고 와서 볼일을 볼 수 있고, 또 거실이 따뜻하기 때문에 겨울 같은 때는 화장실 가기가 춥잖아요. 근데 항상 따뜻한 거죠. 그래서 제가 그 전부터, 집 짓기 전부터 꼭 이것만은 해야겠다 해서 한 게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이 벽걸이용 변기입니다. 그 집 짓실 분 있으면 한번 시도해 보세요. 진짜 괜찮습니다. 벽걸이용 변기. 변기가 벽에 붙어 있는 거죠. 아래 떠 있기 때문에 청소하기도 좋습니다. 네. 이렇게 해서 소화기 화장지 거리 만들기를 마치겠습니다. 아,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뵈야죠. 그리고 지금 제가 거의 구독자가 한 900명이 지금 넘었거든요. 예, 애드라인센스 받으려면 한 1년 정도 걸린다 했는데 지금 오바가 됐습니다. 제가 신경을 안 쓴 탓이지만 여러분들이 좀 보시는 분들이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. 이 구독이 이제 돈 드는 게 아니거든요. 뭐 기부한다 생각하시고 7513 도와준다 생각하시고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